왜냐면 김 선생님은 이제 남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가 음높이가 키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장단이나 아직 그런 저기도 미숙하시기는 하시죠. 이제 그 아직 초입이 초년생이라서 그렇지만 그래도 그 용기는 가상하시지 않습니까? 응? 감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한 번씩은 제가 불시에 기습적으로 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한 곡을 해도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이지. 그렇게 할 때는 꼭꼭 씹을 때는 꽉꽉 씹어서 해야 돼. 응? 그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초, 중, 종성이 다 들리도록 특히나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요런 것들, 유성음 요런 것들은 그거 다물어서 그 코소리를 내라는 거거든요. 그때 코소리 하고 층층한 익산 이어올 때 있잖아요. 예. 이에서 저 아홉을 박자를 치는데 요에서 그 11을 세 박자를 가야 돼요? 아니면 여운음으로 거기서 끊어줘야 돼요? 그쵸, 그거 끊어버리세요. 층층한 익산이요 이렇게 층층한 익산이요 끊어버리세요. 다 끊어버리세요. 열하나 열두로 여운음으로 예예 딱 콱 끊어서 도끼로 콱 끊어버리세요. 꼬랑지 없도록 끊어버리세요. 무창성우 높이 앉아 시작. 무창성우 높이 앉아 다시 할게요. 무창성우 높이 앉아 헤이. 그렇지, 그렇지. 만장, 만장, 우건봉, 우건봉, 높이 솟아, 높이 솟아, 층층한 익산이요. 네 번째 박. 그렇지, 그렇지. 층층한 익산이요. 층층한 익산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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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그렇게 해줘야 돼. 층층한 익산이요. 층층한 익산이요. 그렇지. 용담의 맑은 물은 용담의 맑은 물은 맑은 물은
용담의 맑은 물은 용담의 맑은 물은 그렇지 그렇게 깔끔한 해야 돼요 쓸데없는 음을 내면 안 돼 용담의 맑은 물은 용담의 맑은 물은 이야 아니 용아가 쳐며 이야 아니 용아가 쳐며 능주어 붉은 꽃은 능주어 붉은 꽃은 그렇게 평범하게 하지 말고 붉은 꽃이 음이 굉장히 단순하니까 저기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줘서야 돼 능주어 붉은 꽃은 시다 은을 해가지고 니은을 꽉 야물딱지게 붙여서 한 다음에 꽃은 해야 돼 붉은 꽃은 시작 붉은 꽃은 그렇게 그렇게 해서 거기를 심심하지 않게 해야 돼 등주 등주어 시작 등주어 금산이라 금산이라 그렇지 꽃꽃꽃마다 꽃꽃꽃마다 꽃꽃마다 꽃꽃꽃꽃마다 마다 꽃꽃마다 꽃꽃마다 금산이라 금산이라 그렇게 맞음을 주세요 맺음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잘하셨어요 자 뒤에 한 번 더 할게요 구창성우 높이 앉아 헤이 고창성 하지 말고 고창 해줘야 돼. 고창성응을 좀 해서 마무리해서 끌어줘야 돼. 고창성은 고차성이 돼. 고창성 높이 앉아 시작. 고창성 높이 앉아. 잘했어요. 그렇게 하세요. 단단하니 소리를 해야 돼. 나주 풍경 바라보니 시작 나주 풍경 바라보니 누군지 엄청 잘해 만장우관봉 만장우관봉 우관봉 우관봉 높이 선사 용담의 맑은 물은 이야 용암처며 등주어 붉은 꽃은 등주어 붉은 꽃은 꽃꽃마다 금산이라
잘하셨어요.